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아우, 밖에는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비는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아유, 요 속에 가위기들. 제가 며칠 전에 잠 못 잔 밤에 바람이 불어서 잠 못 잔 날, 요거 비닐이 얘네들은 계속 더, 비가리개를 안 해줬거든요. 가림막을 안 해줬다가, 비가림막을 안 해줬다가, 이렇게 그날 밤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 아이들 내내 그냥 물, 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 하나하나 탱탱해요. 완전 터질 것 같아요. 그죠? 다이들이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 가림을 이렇게 쓰냐고 비닐이로 이렇게 씌웠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바람이, 지금 이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뭐, 우와! 완전히 밤중에 바람 불는데 어마무시하게 무섭더라고요. 와, 지금도 막 엄청 불죠. 지금 6시가 넘었거든요. 그전에는 낮에는 제가 바깥에 가서 빤질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고추 모종이 쓰러진다고 하도 그 밭을 빌려주신 분이, 주인분이 하도 평화를 하셔서, 응? 잘 키워놓은 고추 저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고추대 세워주고 아무튼 열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 이쁜 짓을 해서 또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요. 요거 후쿠시아 보세요. 벌써 언제부터 피기 시작한 후쿠시아? 후쿠시아가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어우, 요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하얀색이에요. 얘 하얀색이라고 데려온 아이인데 약간 연한 핑크로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요 아이들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창가에 문은 열려져 있고, 요 아이들 통풍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놔뒀거든요. 여기에 개나리 자스민, 요거는 초연초, 요거는 천리안, 요거는 밀레니엄 벨인가? 인디언 벨. 인디언 벨.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터님프. 워터님프도 요렇게 꽃이 계속 달려요. 한번 피더니 계속 이렇게 꽃이 달려주네요. 이렇게. 근데 그날 밤에 요 꽃이 다 피지도 못했는데 꽃이 떨어졌어요. 바람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당근에서 구입한 아이인데, 요 아이가 되게 진한 색이었었는데 또 새로 피는 거 보니까 완전 핑크색. 핑크색보다 더 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피네요. 여기도 이제 꽃이 하나 또 달려 있었는데 바람에 요것도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어우, 여기 있다. 워터님프요.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지도 못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당근에서 또 한 아이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아마 흰색처럼 요거 흰색처럼 이렇게 넝클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넝클식으로 되는데 엄청 커요. 얘가 한 키가 지금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당근에 10,000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세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냥 아니 팔리면 뭐 내 게 아니고 안 팔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럼 가격을 혹시 다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요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요거 판매하신 분이 요거 말고 또 하나 내놓으셨거든요. 그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5,000원에 다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제가 품을게요 하고 이제 요를 데려다가 그날 밤에 데려온 날이거든요. 데려오던 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얘가 바람에 확 곤두박질을 쳤어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꽃이 저한테 올 때 한 5개? 4개인가 5개인가 달려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곤두박질 치면서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꽃이 이제 달려 이렇게 피지 않는 봉우리 된 아이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세상에 얘가 똑 떨어져. 근데 얘가 그래도 곤두박질 치면서 이게 잘려지지 않은 이유는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요걸로 감아 놔주셔서 얘가 그나마 힘을 받아가지고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새로 이제 저한테 판매하시면서 이렇게 분업을 한것 같아요. 여기 들리죠? 요만하게 조그만 분에 있다가 얘를 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에는 상토, 아주 새 상토로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요건 그대로 하고, 가에는 이제 토종이네 흙으로 담아주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지금 저희 집에 요런 아이들 요거는 요이엽 이렇게 아주 쌩쌩하죠. 그리고 필리알페페. 요 필리알페페 꽂아놨는데 얘가 삽목이 된것 같아요. 뿌리가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물이 고여 있구나. 물을 줬더니 어제 줬거든요. 그래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이렇게 꽂아놨는데 아마 뿌리가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발렌이랑 앵초랑 영국 앵초, 해바라기 앵초들. 근데 요거를 제가 안 털은 것 같은데, 흙이 그렇게 나쁜 흙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놔뒀거든요. 상토는 아니에요. 요 앵초 요거는 흙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살아주려는지. 그리고 재료는 리갈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거 데비라는 아이인데 여전히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요거들은 삽목둥이들이라서 뭐 제가 뭐 굳이 뭘안 해도 이제 가지치기는 나중에 좀 한번은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키가 엄청 컸어요. 여전히 리갈 제라들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스카프 아이들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요거 주신 분, 저희 이제 토종인에서 만난 분인데, 이렇게 스카프를 아주 잘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요게 꽃이 폈어요. 근데 요 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요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아이 몸이 엄청 크는 거, 큰 아이 그거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고, 저희 집에 요거 사생카도 요렇게 꽃이 폈답니다. 사생카. 요 보세요, 사생카. 너무 예쁘죠? 아, 저는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이 좋은데, 요 사생카가 이렇게 화려하답니다. 정말 예쁘죠? 아, 사생카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 로로지도 지금, 아이고, 로로지도 꽃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네요. 아유, 얘가 고개를 돌릴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라보라한 색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모르는 아이예요. 요거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 얘는 또 요렇게 피고 있어요. 요런 색깔. 할리퀸들은 이제 다 졌고, 제 골드는 언제 꽃이 피워주려고, 아직 꽃대가 안 보인답니다. 아, 그리고 오리엔탈이 이제 살아가지고 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오리엔탈 요거. 찍기를 제가 너무, 너무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살아가지고 이제 요 꽃대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요것도 엄청 힘들어 했었는데, 올라오는데 왠지 오리엔탈이 아닌 느낌? 잎이 달라요, 오리엔탈이랑.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리엔탈인 줄 알고 그렇게 찍기 한 아이를 그렇게 해놓은 건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니아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요 아이 진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잘 있죠? 요거 할리퀸은 이제 꽃이 졌네요. 할리퀸 레이스. 당근에서 요런 것도 다 구입을 한 거고, 요거 이제 지인분이 주신 거고. 여름에 이제 여기, 저는 여기 선풍기 계속 틀어주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얘네들은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스카프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습도 유지도 해주고, 습도도 수분이 없는 정도 있어야지, 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답니다. 이거 보세요, 흙. 이분은 이 흙을 상토로 절대 안 해요. 상토가 아니고, 이거는 토종인의 흙에다가, 어디지? 처음처럼 흙인가? 그거랑 또 여기다 지력인 분변토, 그 토종인의 그원 바이오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건강해요. 아주 튼실해요.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로루지도 이거 제가 여기 흙에다가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거 뭐지? 산야초랑 녹소토 듬뿍 넣어서 여기 심은 거거든요. 요거랑 요거 이름 알수 없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확실히 달라요. 흙이 요 사생카도 그렇게 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근에서 구입한 아이들은 지금 상토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가을에 다 분갈이를 요렇게 해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 지인분이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얘도 예쁘죠? 사생카 보세요. 사생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알수 없는데 누가 요 아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을 모른답니다. 당근에서 왔을 때 아직 아가아가 했던 쬐끄만 아이였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신년기야 요거 파티 드레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요 아이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제가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요거 키우고 싶다고 요걸 구입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삽목하고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아직 삽목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잘라진 거는 있는데 이렇게 꽃이 핀건 없다고. 근데 그분은 분명히 이거 꽃핀 거를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랑 저희 꽃밭에 오시겠대요. 저희 꽃밭으로 처음에는 고향 산들 야생화에서 만날까 했었는데 그분이 꽃밭 구경 좀 하고 싶다고 꽃밭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이 꽃을 좀 들고 나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이 너무 보고 싶다고, 실물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저희 지역 당근을 한번 열어봤어요. 들어가서 요거 신년기야를 찾았더니 마침 요 꽃핀 아이를 하나 10,000원에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분께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삽목둥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꽃이 실제로 이렇게 피어 있어서 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난감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이게 저도 이거 처음 키우는 아이인데 이제 제가 키우면서 저만의 이제 그런 터득한 정보를 알려드렸을 뿐인데 이 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당근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답니다. 저희 꽃밭에 오셔서 저희 꽃밭 구경 잠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잠깐 구경하시고 또 고향 산들 마을 산들 야생화 가서 또 거기서 또 꽃도 사가지고 그렇게 가셨답니다. 그래서 요 신년기야 요거는 파티들에서 요거는 진짜 엄청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런 걸또 함께 또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삽목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겨울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도 꽃이 안 피어지고 있어요. 이거 코레리아. 코레리아 진짜 꽃을 엄청 기다리는데 얘가 아직 얘가 올 때는 꽃을 달고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 꽃이 없답니다. 아마 제가 생장점을 잘라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신년기야 코레리아가 지금 저한테 세 개가 있어요. 요거 두 개도 요거 이제 같이 한 몸이었 한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더니 얘는 아직 어리고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네요. 요거는 이제 또 가족을 늘리고 있고. 아휴,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영상에 담아드리면 또 도움이 되시나 봐요. 또 도움이 되셔가지고 아무튼 요 아이는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면 간수를 이렇게 하면서 요거 키워요. 얘도 물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라서 조금 물을 좀 소홀히 했더니 아니에요. 여름이라도 얘가 지금 얘는 흙이 상토 흙이거든요.
그냥 저도 이거 산 거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분업을 해갖고 저한테 판매를 하신 건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상토에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제 다음에 다시 분갈이를 이제 꽃이 다지고 가을쯤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이랍니다. 왜냐면 얘는 겨울에 또 잠자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잠을 한번 재워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이거 골드 애니버셜인데 얘가 이렇게 생긴 꽃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지금 여름이 되니까 얘가 오렌지빛이 났던 꽃이 아니 웬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핀대요. 이렇게 너무 희한한 일이 있답니다. 골드 애니버셜이가 꽃이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얘는 또 꽃대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계속 꽃대를 올려주고 요거 피치 클라우드 요거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꽃 피는 그게 조금 무뎌졌어요. 이제 그만 피워주려나 봐요. 이제 좀 쉼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골드 애니버셜이가 참 신기하기는 해요. 이런 일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런 거 당근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당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몇 분에게 나눔을 해드렸는데 잘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식민기야 이렇게 행복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오늘은 또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또 유튜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 또 당근에서 이런 또 식물들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행복하게 키우는 그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장마가 이제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곳곳에 비가 많이 오는 곳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가 올 때는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